최근 영국에서 토트넘의 이적 소식이 유럽 전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케인을 대체할 적절한 스트라이커를 찾지 못한 토트넘이 본머스의 솔랑케에게 충격적인 이적료를 지불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손흥민을 잉글랜드 국적으로 이용해 마케팅에 활용하려 한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연봉 협상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그의 연봉 인상 문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손흥민의 재계약 실패와 그의 미래에 대한 영국의 소식을 자세히 전달하겠습니다. 영국의 HIT 뉴스는 6일 브레넌 존슨의 발언을 인용하여 손흥민의 주장 역할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존슨은 손흥민의 뛰어난 인성으로 인해 항상 팀을 지지하고 팬들에게 따뜻한 태도를 보여주며 주장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데츠포트볼 TV와의 인터뷰에서 존슨은 손흥민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훌륭한 사람이라며 그의 리더십이 예상보다 더 두드러질 수 있지만 그는 자신의 플레이 방식에서 확실히 리더라고 칭찬했습니다. 또 그는 손흥민의 리더십을 대화와 라커룸 내에서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존슨은 토트넘의 신입 선수 루카스 베리가 손흥민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뛰어난 폼을 보여준 훌륭한 선수며 경기장 내외에서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위대한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비슷하게 최근 토트넘에 합류한 신입 선수 아추 그레이도 손흥민에 대해 그는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모든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는 작은 일에도 나를 도와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는 손흥민 덕분에 팀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매일 훈련에서 기준을 세워주는 손흥민 같은 존경할 만한 선수를 팀에 둔 건 행운이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그것을 보여주었으며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보통 나는 같은 팀 동료를 칭찬하지 않지만 그는 정말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과 관련된 토트넘 내부의 충격적인 행동이 축구계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든 일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시범 경기에서 토트넘은 클루셉스키를 스트라이커로 여러 번 시험해 보았습니다. 작년 여름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후 토트넘은 정통 스트라이커 없이 1년을 보냈으며 대신 2선 선수들만 더 강하게 보강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리찰리송을 사용해 보았지만 상대에게 간파당한 후에는 그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결국 손흥민이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최근 계획을 변경해 2선 선수 중 가장 신체 조건이 좋은 클루셉스키를 스트라이커로 올려 시험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결과는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너무 야망적으로 클루셉스키는 손흥민으로부터 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바이에른과의 경기에서 클루셉스키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김민재가 클루셉스키를 철저히 차단하여 현재 토트넘의 스트라이커 포지션은 손흥민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토트넘과 강하게 연결된 선수는 본머스의 도미닉 솔랑케입니다. 솔랑케는 본래 잉글랜드의 유망한 선수였지만 하위 리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즌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9골을 기록하며 토트넘이 목표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스트라이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본머스의 친선 경기에서 솔랑케가 출전하지 않자 주목을 받았습니다. 본머스는 4일 라요 바에카노와의 친선 경기에서 솔랑케 없이 2-1로 승리했습니다. 본머스 감독 도니 라올라는 이적설과 관련해 솔랑케가 부상 우려 때문에 출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솔랑케는 경기 전 발목에 통증이 있어 시즌 친선 경기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다음번 친선 경기에서 지로나와의 경기에 출전할 것이며 심각한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적설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며 토트넘으로의 이적이 거의 확정적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이 솔랑케를 영입하는 것이 손흥민을 해방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왼쪽 윙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적절한 스트라이커를 원한다고 합니다. 솔랑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스타일에 잘 맞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전명 선수 제이미 오하라도 작년 말 토크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솔랑케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오하라는 본머스가 솔랑케를 팔지는 모르겠지만
이끄는 토트넘에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솔랑케는 이번 시즌에는 폼을 회복했고 훌륭한 경기를 보여주었다. 그는 토트넘의 전술에 완벽하게 맞는 선수다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이 솔랑케와 계약하면 손흥민은 스트라이커 대신 윙어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 언론의 찬사와는 달리 토트넘 내부에서는 손흥민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토트넘은 해리 케인 대신 제임스 매디슨을 영입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케인의 이적으로 인해 솔랑케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지불한 이적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솔랑케에게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거래가 성공하면 손흥민은 다시 예전 역할로 돌아가며 그만큼 골을 많이 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토트넘이 솔랑케를 6,500만 파운드에 영입하기 위해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어떤 클럽도 솔랑케 영입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토트넘은 이 선수에게 상당한 투자를 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손흥민의 연봉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케인 떠난 후 전체 팀의 연봉 구조가 크게 변한 상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케인의 높은 연봉이 전체 팀 연봉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케인 재임 시절과 비교해 현재 손흥민을 제외한 다른 선수들은 여전히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시즌마다 차이는 있지만 현재 손흥민의 연봉이 약 1,400만 파운드, 즉 베트남 돈으로 약 2조 3천억 동으로 추정됩니다. 추가 보너스인 셔츠 판매 수익률까지 고려하면 케인 이적 이후 팀의 연봉 구조가 변한 상황입니다. 케인은 팀 내 가장 높은 연봉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떠남으로 인해 전체 연봉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솔랑케를 이용한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같은 상황을 반복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높은 연봉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디슨의 경우도 유사하며 그가 잉글랜드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전 레스터 시티에서 받던 500만 파운드를 넘는 약 700만 파운드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팀의 스타로 평가받는 로메로의 연봉인 60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비용 증가에 따른 결과로 손흥민의 재계약 시 이적료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손흥민이 재계약을 미루면서 은퇴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6일 영국의 H타임즈는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이 아직 뛰고 있는 동안 그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32세인 손흥민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은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계약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이적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한 손흥민이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을 기록하며 여전히 세계적인 선수임을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과 재계약하지 않는다면 그가 축구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는 한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홀라TV의 이 뉴스 영상을 마무리하며 EPL 최강 스트라이커 손흥민의 더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